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또 그런 고민과 힘든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해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주 하나를 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도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게 동영상을 올리겠다 하고 어떤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 참고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 동영상을 여러분 앞에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좀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는 게 좋은 건가? 그러면 어느 시기가 가장 또 힘들고 어려운 건가? 이런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서 동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직접 당사자 한번 보시고 좀 참고해 보시고,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신 분도 한번 저와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1세입니다. 남자입니다. 지금 자영업, 음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를 봐야겠죠. 빨리 봐야 39세에서 49세, 을류대운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직업을 빨리 보는데 어떤 쪽이 좋겠느냐? 직업에 대한 것을 보자. 신을 가지고 태어났다. 신 자체. 근데 신인데 경신, 신사, 신사, 임진이 있어요. 사 속에 경금이 있다. 이게 뭐겠죠? 경금이 있다. 경신이 그러니까 금기운데 진 속에는 유금이 있다. 그러니까 유금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주는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금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신금은 바로 원하는 것이 임수가 있냐 없냐를 봐야겠죠. 유무를 봐야겠죠. 있냐 없냐. 근데 다행히 여기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임진. 얘가 있는데 얘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용신이 있는데 얘는 그러면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냐? 이럴 때는 물에 관련된 부분이 좋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에 관련된 거니까 술집, 호프집, 그 다음에 커피숍, 그 다음에 음식으로는 탕집, 주어탕이나 이런 거에 저는 충분히 추천하고 매운탕이나 이런 것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임수가 갑신에서는 그래도 신자진 수국이 되고 있으니까 신사신형이 되니까 수의 기운 자체가 동서남북에 쫙 깔려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을류대운에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다. 사주에서는 뭔가 좀 탁하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직원들과 문제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작게 보면 1년 단위로 볼수 있는 1년 중에서 12개월 사이에서도 어느 달은 힘들고 어렵고 또 어느 달은 괜찮고 대운 10년 단위로 보면 어느 해는 굉장히 힘들고 어느 해는 또 괜찮게 풀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을이 들어왔다 여기서는 갑신과 을이 들어왔을 때는 이을 자체는 여기서는 굉장히 힘이 있다. 힘이 약하다. 얘는 이 사주에서는 편재 재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가 을경 합으로 하고 을신축을 때리니까 재물 자체가 이것을 뭐냐면 손재라고 보는 거다. 손을 본다. 손재를 보는 건가 뭐냐? 39세부터 48세 사이에는 물질적으로 손재 볼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 그러면 어떤 식이냐? 이럴 때는 아하.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해야겠구나. 이걸 이야기해 줘. 방어를 하고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함부로 모든 문제를 확장하거나 투기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편재, 돈을 벌려고 특이한 행위를 하려다가 오히려 이때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을목 자체는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육친상에서는 아내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돈에 관련된 걸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39세에서는 조금
아하, 내가 뭔가 좀 불리한 상황이 있구나, 놓여 있구나, 참고하면서 나가면 거기에 대응해서 잘 맞춰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나가게 될 때는 이때는 반드시 손재를 본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아픔을 겪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돈 문제가 잘못하면 여기서 빠져나간다, 이걸 표현해주고 있는 글자지요. 그런데 유가 누르면서 진유 합의됩니다. 사유축 합의되고 전체가 금으로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기운 자체가 얘가 뭔가 힘을 잡아줘야 하는데 금이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뭐냐? 너무 금이 많으니 물 자체가 굉장히 탁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이때는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줘, 마음고생. 자, 이 사주에서 제가 드리고자 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가운데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신축년을 좀 이야기해보자. 이 신축년이 내년 2021년도인데 이한 해만큼은 이 사주를 얘가 을류가 들어가고 신축이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시기만큼은 굉장히 조금 주의하면서 나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축이 돌면서 신축이 돌면서 축과 친 자체가 여기서 딱 어떤 현상을 내느냐? 파작용을 합니다. 파작용. 직장 자리, 사업장 자리에 변동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 말은 뭐냐? 갑작스럽게 내가 장사를 하면서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거 옮겨야 하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변화하려면 일찍 올 10월 달부터 정리를 하고 남의 밑에서 있든지 아니면 이 시기가 어렵구나 알고 잘 오히려 준비해서 더욱더 긴축하고 준비하면서 나가는 것이 상책이지 무작정 괜찮을 거다고 그대로 현상 상태로 나가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좀 아픔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는 것이죠. 내년에 양력으로 2월달, 경인날을 보자, 경인날. 신묘달, 임진달, 계사달, 이렇게 보겠죠. 가오달. 자, 임묘진, 여기서 봄에 맞이했을 때, 이 사주가, 2021년도 이 사주는 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경인달, 양력 2월과 3월달, 특히 양력 2월, 2월 20일부터 3월 25일 사이에 양력에는 이때는 무조건 좀 아프고 힘들 수 있는 시기니까 첫 번째로 이럴 때는 어떤 일서 금전거래나 아니면 손님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시기는 아하 체크를 해놔라. 좀 힘들고 어렵구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런 때는 함부로 거래를 하지 말아라. 이때는 아픔을 겪는다, 이걸 얘기죠. 그래서 형제 사이든 누구하고도 이때는 금전적으로 손실 보는 시기다, 이걸 얘기죠. 이때를 주의를 하라. 그 중에서도 이 달들이 다좀 약한데 이 시기가 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얘기죠. 묘가 두르면서, 묘 자체가 두르면서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금전적으로 갑자기 왜 이렇게 손님이 떨어졌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뭐냐? 알고 행하고 그 시기를 알바를 뽑고 뭐 긴축을 해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달로 가면 양력 3월, 이제 4월달로 가겠죠. 3월달이고 4월달로 가게 된다면 이 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달에는 누가 뭘 유혹을 한다 해도 함부로 명의 문서에 대한 것을 잡으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니까 이 시기까지는 좀 힘들다,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양력으로 4월 25일부터 5월 30일 사이, 이때부터 운의 흐름 자체가 서서히 조금 타격을 입게 돼서 조금은 상승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때는 좀 치고 나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조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니까, 아하, 이 사주는 내년 신축년에는 전반적으로 좀 상반기가 좀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면 하반기는 좀 어떻냐? 이거 봐야겠죠. 하반기. 하반기로 보면은, 계사, 갑, 을미, 병신으로 봅니다. 병신월.
신유, 병신, 정유. 양력으로 8월 달과 9월 달 이 달도 이 사주에서는 그렇게 좀 신통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주는 조금 신축년이라는 해가 이 운명에게는 조금은 힘들게 어렵게 줬다. 그러니까 더 오히려 잘 준비해서 마음을 다독이고 준비하면서 오히려 내공을 쌓고 더 실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나가면서 음식을 더 메뉴를 개발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좀 더 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리게 된다면 이 시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제가 잠시 이 사주를 하나 올린 게 조금 사주를 놓고 제가 풀어보는 것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의 흐름 자체가 약해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또 구근 자체, 어떤 큰 운의 흐름 자체도 약하게 될 때 이중타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시기를 잘 극복하고 아, 이 시기가 좀 힘들구나 그러면 그런 시기를 알고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걸 알고 오히려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르고 계속 가게 된다면 오히려 잘못된 더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투자를 하거나 그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다. 또 모르니까 편하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니까 답답해서 왜 이렇게 안 되냐 하고 원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런 뜻에서 제가 한번 올려본 겁니다. 장사 사업하시는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신 이 사장 잘 참고해서 내년 1년은 슬기롭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특히 내년 11월 7일부터는 괜찮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전반적으로 운세 흐름을 올라가게 되니까 꼭 이 1년 정도만큼은 잘 슬기롭게 넘기기를 바라면서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